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2023 미주복음 방송 공개 헌금의 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미주복음 방송의 식구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관리하는 재정팀에서 섬기고 계시는 제키지 전도사님이신데요. 스튜디오에 모셔서 공개 헌금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키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만 뵙다가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기분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화통화 목소리는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전도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복음방송 후원자 관련 담당을 하고 있는 제키지 전도사입니다. 전화로 또 이렇게 또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찾아뵙고 있는데요. 예,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더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공개 헌금의 날을 거의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방송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공개 헌금의 날은 이런 날이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개 헌금의 날은 후원자의 날이다. 아, 후원자의 날이다. 그렇게 예,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미주복음방송은 이제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으시는 그 애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 뵙지를 못해요. 네네. 예, 가끔 이제 손편지나 또 전화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간단한 메시지 정도 이렇게 대면을 하고 소식을 듣고 하는데. 이 공개 헌금의 날은 1년에 딱 한 번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공개 헌금의 날은 사실은 물론 이제 목표액이 있고 저희가 이제 좀 부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건 후원자들과 함께 하는 날. 그날 후원자들과 함께 해서 정말 우리 공개헌금의 그 메인 팀이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이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과 또 자연봉사자들, 또 애청자들, 또 방송하시는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 정말 함께 아름다운 동행으로 그날 하루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이 날을 위해서 정말 여러 교회에 또 협력들이 있으세요. 이제 자원봉사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물론이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주셔서 그게 이제 또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마치 이날은 어떻게 저한테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다 흩어져 있다가 그 감사절 때 되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가족들의 모임. 네, 이렇게 조금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공개 헌금에도 동일하게 정말 후원자들을 위한 애청자들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의 날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온갖 친척들, 친구들,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는 명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후원자분들, 또 자원봉사로 함께 주시는 분들, 지역교회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벌써 몇 번 참여하셨죠? 저는 이번이 횟수로는 다섯 번째고요. 네 번 지났습니다. 네 번 지났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일에 그냥 하기 바빴었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번째 다섯 번째 할 때는 뭔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 헌금에 대해서 좀 알아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다섯 번째 참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우, 대선배님이십니다. 네.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공개 헌금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번 공개 헌금의 주제는 큰 주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다운 동행, 이게 이제 공개헌금의 주제예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2023년 주제는 오늘도 한 걸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주제 성구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주제 찬양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송경민 목사님 팀의 그 주제 찬양곡인데요.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그 찬양도 있고 해서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송경민 목사님의 믿음으로 한 걸음 그 찬양곡을 계속 들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공개 헌금의 날에 나도 좀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공개 헌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일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스를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저희한테 가장 큰 참여의 의미이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 본사에 전화를 주시면 또 저희가 그 이제 준비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번에 2023년 공개 헌금을 위해서 에코백을 제작했고 또 캘린더도 제작했고 또 우리가 30주년 때 만들었던 회고록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사실 팬데믹 기간이라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팬데믹 지나고 이제 많은 시간이 오픈됐을 때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부스로 찾아가 주시는 그 참여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법으로는 전화 주셔서 크레딧 카드 또는 뭐 체크로 보내주신다 하면 저희가 리턴 봉투를 보내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크레딧 카드 또 주시면 크레딧 카드로 저희가 프로세스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스에서도 가시면 벤모, 페이팔, 그 다음에 체크, 크레딧 카드, 뭐 현금까지도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나 오셔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네. 전화를 하시는 방법, 또 부스를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이 현금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캐시, 체크, 뭐 벤모, 페이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참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부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스는 어디에 설치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이 부스에서 섬겨주시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교회와 마켓에서 이렇게 10개 이제 아웃사이드죠. 10개의 부스가 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LA지사 그리고 애나하임 본사 이렇게 해서 총 12개가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저희 이제 12군데를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교회로는 온누리교회,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현선교교회, LA 약간 북쪽에 있죠. 네. 거기 있는 충현선교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디나의 토렌스랑 접한 곳에 남가주 샬롬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LA에서 충현선교교회보다는 약간 미치지만 헐리우드하고 조금 붙어있는 L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에서 부스로는 다이아몬드 한남체인, 그 다음에 플러튼, 저희가 말하는 부에나팍이라고 하죠. 부에나팍, 플러튼, 아리랑 마켓, 그 다음에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그 다음에 부에나팍, 플러튼, 한남체인, 그 다음에 부에나팍에 있는 H마트, 그 다음에 라팔마에 있는 한남체인,
그리고 이제 LA 지사, 그다음에 애나하임 본사. 이렇게 해서 총 12개입니다. 아, 풍성합니다. 아주 부스가 12군데나 설치가 네. 되고요. 네. 우리가 부스에 가면은 거기 어떤 분들이 지키고 계시나요? 네, 이분들은 이제 전부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요번에는 저희 방송국 직원 아나운서님들이 각 부스에 예, 많이 예, 나가게 되셨어요. 그동안은 예, 조금 시간이나 또 여기 진행을 또 하셔야 되니까 많이 못 나가셔서 애청자들이 왔을 때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아나운서님들이 직접 나가셔서 부스를 담당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너무 저도 감사하고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했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온누리 얼바인 온누리 교회는 저희 박은하 권사님이세요. 네네. 이분은 이제 저희 GBC 미주보건방송 애나하임에서 그 안내 데스크에서 모든 업무를 봐주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 권사님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 바 한남체인은 박민수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은 네, 저가 오기 전부터 이미 네, 섬겨주시고 계셨던 아주 우리의 가족 같으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튼 아리랑 마켓은 한미란 아나운서님, 그리고 아리랑 마켓은 우리 지금 진행하시는 한정훈 아나운서님. 네, 그리고 가든 그룹 아리랑 마켓 많이 오세요. 네. 그리고 부에나파 칸남체인은 문지연 아나운서님, 우리 새로운 아침 진행하시는 네. 문지연 아나운서님과 그다음에 아침마당 진행하시는 공미연 아나운서님. 예, 네, 이렇게 팀장으로 가 계실 거고요. 부에나파 H마트에는 김주연 아나운서님. 네. 그리고 라팔마 한남체인은 NIU 권사님, 그리고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거기에 김혜선 아나운서님이 예, 나가십니다. 그리고 충현선교교회는 우리 김성아 사모님이라고 저희 강일아 부사장님 사모님이세요. 네. 예, 그래서 또 가족을 예, 이렇게 투입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난가지 샬롬교회는 정효정 아나운서님, 우리 예, 5시 반에 도란도란. 예, 도란도란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성순복음교회는 김홍주 집사님이라고 저희 GBC 전 직원입니다. 그분이 섬겨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LA 지사 그리고 애나하임 본사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부스에 방문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살짝 네, 말씀해 그럼요. 주셨는데요. 네, 네. 지금도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 선물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네. 보여주시죠. 어떤 네, 선물인지. 보이는 라디오의 장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제작한 에코백이에요. 아, 네. 예쁘네요. 네, 이번에는 또 저희 주제 성구인 잠언 16장 9절 이것도 이렇게 새겼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백을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단하고요. 예, 좋아요. 예. 네. 그 성구가 쓰여 있는 파란색 글씨와 또 멜 수 있는 그 스트랩이 파란색으로 아주 색깔 맞춤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요 에코백을 하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분들이 이게 이제 저희가 12월 말이면 거의 없어요. 예, 그 매년 제가 매태 해보면 진짜 달력은 아직도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예, 인기 품목이고 가장 아직도 필요로 하는 예,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상용 달력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 GBC 2024년 예, 이렇게 해서 준비했으니까 이 달력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있어요. 네, 풍성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귀한 GBC의 이제 어떤 히스토리가 담긴 은혜로 30년, 빛으로 30년이라는 회고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팬데믹 때 했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이거를 나눠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스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애나하임 본사 LA 지사로 오시는 분들은 이 회고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선물도 풍성합니다. 네. 미주복음 방송이 올해로 이제 32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30년, 빛으로 30년이라는 회고록을 보시면 저희 미주복음 방송의 역사를 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스도 정말 다양하게 설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분들의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자원봉사 받아주시나요? 어, 그럼요.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365일 그쵸? 열려 항상. 있습니다. 네, 항상. 저희 이제 GBC에서 이제 뭐 뉴스레러 또 발송하거나 또 특별히 공개연금의 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저희가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정말 은혜로 본인들이 자원을 해서 때가 되면 본인들이 먼저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귀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전화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이번에는 나도 한번 섬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저희 미주복음 방송국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714-484-119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후원자분들과 소통하시고 또 전화 통화도 많이 하시고 직접 만나기도 하시고 참 후원자분들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시면서 또 그분들과의 많은 추억과 또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다 전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 이렇게 한 가지 또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년마다 저희 공개헌금 때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자로 계속 함께 해 주시는 이제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전화를 조금 늦게 드렸어요. 예, 늦게 드렸는데 집사님이 전화를 처음에 못 받으시고 나중에 리턴콜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턴콜을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딱 하니까 알아요. 공개연금 때문에 전화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쭉 이제 사연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집사님은 요번 1월 달이죠. 요번 1월 달에 남편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딸하고 이 집사님하고 이제 그 하던 비즈니스를 이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그래서 근데 미주복음방송을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가장 마음에 두고 또 후원하는 곳 또 항상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접하는 방송 이랬기 때문에 기억에서 없어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돌아가시고 딸과 같이 아침마다 미팅을 할 때 어떡하지? 우리 미주복음방송 후원 어떡할까? 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네, 그만큼 이 집사님 그런 생활권 안에 엄청난 위기와 또 정말 생활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든 상황, 비즈니스를 닫을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듣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마음을 나눠주신 게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더 많이 받은 그리고 미주복음방송을 향한 그 한 사람의 애청자이지만 그 애청자를 통하여서 이 많은 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공개헌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에피소드를 들으니까요.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임해야겠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는 은혜도 있지만 또 우리 방송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애청자분들과 후원자분들 계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본인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그 레벨과 우리 미주보금 방송을 걱정해주는 그 레벨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고민해준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뭐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 사명이 주어진다고 그러니까요. 하죠. 맞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제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공개헌금 안에 정말 이 수많은 사연을 가지신 우리 애청자분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 듣고 싶어요. 욕심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작은 거지만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그런 공개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까 그 모녀분들은 이미 어떠한 액수의 돈이 아니라 벌써 그 마음으로 그 정성으로 이미 저희들에게 큰 것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의 마음의 정성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방송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요. 방송에 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개헌금의 날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대가 많죠. 사실은 기대가 첫째는 이제 목표액이 채워지는 거. 아멘. 이거는 뭐 믿음으로.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공개의 그 목표액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다 이제 덧붙여 저희가 기대감이 있다면. 저희가 공개헌금 때 이렇게 쭉 이렇게 몇 년 동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많으면 800명? 네, 많으면 800명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는 1000명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보고. 네, 이렇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마음이 모아서 하나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미주복음방송을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그 기대감에 이 공개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음이라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작은 헌금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가 바라고 또 목표했던 그 액수보다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사장님께서 항상 직원 예배 때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느 한 명의 큰 손이 나타나서 큰 헌금 액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불, 20불 이 사람들이 모여서 1000명, 100명 정말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그런 개미와 같은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개 헌금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항상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형제 연합이잖아요.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네. 이 공개 헌금의 날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다 됐는데요. 네. 이번 공개 헌금의 날에 초청하시는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의 메시지 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걸음만 와주십시오. 한 걸음이면 됩니다. 맞습니다. 한 걸음만 와주시고요. 그 걸음이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으로 와주시면 GBC와 정말 아름다운 동행의 길로 이어지기를 또 그렇게 이어져 갈 것을 저희가 또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10월 6일 금요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합니다. 7시 반까지 진행되고요. 어느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만 나와주시고 한 통의 전화만 저희한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함께 하는데요. 한 통에 전화면 되고요. 한 번에 방문이면 됩니다.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면서요. 다시 한번 방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후원자분들의 사랑의 동참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흘 남짓 남았는데요. 무엇보다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공개 헌금의 날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